너무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이 계란이 진짜 또 맛있네. 너무 행복해 지금. 아, 살찔까봐 지금 걱정이 엄청 됩니다. 나는 한놈만패. 네, 안녕하십니까. 광재 언니의 광재입니다. 제가 다이어트가 끝나면은 정말 제일 먼저 원래 먹고 싶었던 라멘, 보통 전보라멘. 그냥 진짜 그게 먹고 싶었어요. 여기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골인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운동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을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오게 됐는데 여기가 남양주 호평동이거든요. 기깔나게 오늘도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기요 사장님, 저희 전보라면 하나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지금까지 네 분 계십니다. 저는 뭐 일단 오늘 도전의 개념보다는 그냥 전보라면이 한번 먹고 싶어서. 그리고 교자 일단 6개. 조대구알. 어우, 이거 일단 비주얼이 사진을 찍어. 어우, 이 그릇 너무 탐난다. 어우. 사장님, 4인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계란이 왜 3개만 들어갔어요? 아, 찾아보시면 안에 깔려있어서. 혹시 드신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라면 먹고 갈래? 자, 요거는 20분 안에 다 드셔야 되고, 젓가락 꽂으면 바로 스타트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아, 눌러주십시오. 일단 면을 빨리 건져야겠죠. 어, 불면 안 돼. 불은 라면 너무 싫어해서. 와, 이게 시간에 압박을 받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와, 이게 보통 양이 아니구나.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면이 생각보다 불지 않았어요. 오. 일단 만두도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너무 맛있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보라면 하면은 원래 그 맛이 없어질까봐. 근데 맛이 똑같네요, 진짜. 와, 이거 성공하려면 국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겠네. 근데 일단 너무 맛있어요. 지금 그래도 한 두 개 분량은 먹지 않았나 싶은데. 젓가락이 좀 짧아서 그런가 불편하네. 되게 작아 보이긴 하네. 아니 근데 유난히 짧은 것 같아. 이렇게 잡으면은 못 집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최대한 끝에서 해요. 면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아 근데 그릇이 커서 그랬네. 아직 숨어있는 면이 많이 있네. 어휴. 건지면 건질수록 뭐가 계속 나. 이 밑에서 누가 면을 주는 건 아니죠? 이게 굉장히 많네. 아까 사장님이 계란 분명히 4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3개 보이는데 하나가 도대체 어디.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 계란을 다 건져야 해. 2개. 이게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3개. 어? 4개 맞네. 아. 아,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4개가 맞네. 근데 이 계란이 진짜 또 맛있네. 이게. 어, 이거 3개 줬으면 되게 서운할 거 아니야. 고기도 제 스타일이야, 제 스타일. 고기에 면을 이렇게. 근데 면은 진짜 맛있어. 면도 많이 들어있긴 한데 숙주도 엄청 들어가 있네. 거의 면 하나 정도 양은 숙주가 들어가 있어. 아 근데 너무 행복한 기분.
이거 제가 먹고 있다고 해서 별로 안 큰 게 아닙니다. 이거 와서 보시면 세 숟대야 정도 돼요, 진짜. 먹으려면 성공할 것 같은데. 진짜 맛 먹고 하면은 많이 마음을 먹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즐기려고 먹는 거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제가 좋아하는 면을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적이 집에서도 잘 없는데. 마지막 계란. 면이 없네요, 이제. 그래도 일단 국물 맛은 봐야겠죠. 아까 국물 안 먹었는데. 맛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국물까지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저렇게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냐. 이거 국물만 안 먹으면 살 안 찌는 거 아니니? 그죠? 면보다 국물이 살찌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뭔가 마음적으로도 위안을 받는 것 같아. 저는 3만 원 내고 먹을게요, 그냥. 3만 원 낼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살짝, 살짝. 그만 먹어야지. 사장님, 저는 실패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반 정도는 찬 것 같아요. 반 조금 넘게? 진짜 이게 다이어트 끝나고 너무 먹고 싶긴 해가지고 먹었지만 살찔까 봐 지금 걱정이 엄청 돼. 이따 저녁에 무조건 또 운동 가야지. 기깔나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야호! 또 드세요? 또! 와, 카메라 끈 거 아니야? 아니 아까 그건 너무 늦게 해서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아, 또 들어가요? 국물만 안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이 살찌지 면은 살 안 찌잖아요. 국물만 안 먹으면 돼. 다 먹었어 벌써. 이게 아까 전보라면 먹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두 젓가락이네. 다 먹었어, 다 먹었어.